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아니 왜 사퇴를? 아 이게 맞는 건가요? 저 진짜 네,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회장님 왜 아니, 그러세요? 어딜 건방지게 회장님 등에 칼을 꽂을 생각을 하고 있어? 당신이 사람이야?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뭐 사퇴할게요. 뭐 씨 내가 여기 말고 일할 데가 없나? 야 진짜 그냥 아 똑같아서. 호순이 대기한 뭐예요? 제가 전판에 자취해가지고 왜 탈주하셨지? 아. 멘탈이 많이 약하신가 보네. 근데 괜찮아요. 여자랑 할 땐 또 멘탈이 좋아가지고. 제 친구가 사실 이쁜 여자랑 게임하려면 토크온이나 디코 같은데 가라고 해가지고 많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여자 찾아보려고 게임 해봤거든요. 어떤 여성분이랑 매칭돼가지고 잘 맞아가지고 같이 게임하다가 마지막에 사진 교환을 했거든요. 뚱뚱한 것도 문제긴 했는데 이게 광대뼈가 무슨 이기적으로 엄청 튀어나오셨더라고요. 얼굴이 중요하나요? 뭐 게임만 아 중요하죠. 예, 얼굴이 중요해서 제가 토끼님한테 제가 그거 건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혹시 제가 너무 솔직했나요? 제가 저한테 만 원이 큰 돈이거든요. 큰 돈이에요? 예, 저는 만 원이 일주일 용돈이 15,000원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만 원이라는 거금을 쓴 거예요. 아니 일주일 용돈이 그 정도면 학생이신가? 아 아니에요. 저 31살인데 아직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서 살아요. 네. 이거 죄송한데 제가 이거 환불해드릴 테니까 저는 의뢰 못할 것 같아요. 아 왜 제가 그래. 이거 환불해드릴게요. 아 아니 왜 이유가 혹시 왜요? 그냥 너무 불편해서요. 다른 여자 또 구해야 돼? 한남이 미안해요. 아니 한남이 미안해요가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한남이 미안해요가 아니죠. 아프책 바다를 첫 번째 의뢰인 왔다는데 어? 그분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디코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아니 그분 아닌 것 같은데? 저 맞다고요. 아 채친님 안녕하세요. 저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지금 방송에 제 목소리 송출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세요? 죄송합니다 채친님. 의뢰인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중이라고 말하고 섭외하는 게 어때? 또 정지 먹을라. 왜 이렇게 감 없는 소리라세요? 방송 중이라고 말하면 저분이 진정성 있게 나오겠어요? 제 정체를 말하면 그분이 진실된 태도로 저랑 게임해주겠냐고요. 설마 비아이님 여자라고 이 여성분들 약간 여자들끼리의 이 성인지감수성 통하는 거 비아이님 팬이라세요? 아니 어디 상남자가 어? 돈까지 쓰면서 게임 진행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맞아요? 나가! 귀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 비아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지 말고 나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친구 상이 있어요. 뭐 여자친구 상이라고 해야 되나? 남자가 뜻을 먹고 뭐를 하려고 진행할 때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전 못 참아요. 밥상머리 엎어요 저는. 설령 그게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어머니는 네, 그러시면 되죠. 내가 가는 게 그 누구도 방해하지 마. 부모님도 못 막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나는 이 여성분과 같이 듀오할 거고 게임 끝나고 방송하는 걸 밝혀서 합방가까지 볼 거예요. 그 누구도 말리지 마. 혹시 오늘도 나락 방송인가요 여러분? 이번엔 재밌게 해볼게요 형님들. 제가 재미 드릴 테니까 조금만 지켜봐주세요. 다 지금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환불 요청을 받았어요. 그분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환불을 했어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와 아, 저는 남자친구 있었다고 하면 바로 또 환불 요청 하려고 했거든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9시 전에 그분도 아 예, 그분도 남자친구가 있으셔가지고 아 바로 환불 요청 다행이네요. 네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가지고 여러가지를 막 시도해봤거든요. 디코나 토크온 같은 거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게임하면서 여자친구도 만들어보려 했고 소개팅 어플도 막 하면서 해봤는데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결국엔 진짜 이 방법밖에 없다 해가지고 제가 선택한 방법이 이제 페미니스트가 되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아 왜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웃으시지? 너무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 이상형이요? 네. 이상형? 이상형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상형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숨어 있죠. 여기 숨어 있죠. 우리 그러면 뭐 모든 남자가 오늘...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저도 말도 안 돼. 어 뭐야? 이게 보세요. 이거 뭐야? 여기 와든가 봐요. 와. 이거 그냥 빨리 이거 쓰고 도망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네. 아이고 아이고. 와. 큰일 날 뻔했다.
끌어. 또 아우 까비. 큐 안 찍었어요? 찍었어요. 혹시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 플레이어. 아 플레이어. 에메랄드 정도 됐었으면 저거를 그랩을 마지막에 딱 그랩 각을 봤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쉽네. 조금 아쉽네. 그러니까요. 아 진짜 나 뭐하네. 어, 야야 그걸 왜 플래시? 아니. 아니 그 아니 웃으시는 건 좋은데 게임을 던지시면 안 되죠. 저 집중하겠습니다. 네, 자꾸 집중 안 하시면 저 지금에서라도 환불 요청할 거예요. 제가 환불 장인이거든요, 리타에서. 알겠다. 네, 그래서 제가 계정도 한번 정지당했어요. 환불을 하도 요청해가지고. 네, 계정도. 나이스. 아이고 어. 까비 까비. 아이고, 어 뭐야 뭐야.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 아이고 럭스가 6렙 되기 전에 끌었어야 했는데. 어 지금 끌어. 아 근데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아니 뭐. 미니언. 아니 아니 왜 아니 뭐. 티모님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궁. 야야 아니 그 큐를. 아니 그 큐. 미치겠네. 아 이것도 왜 내가 먹어. 아니 그 아프고 아니 아니 티모님 그 플레 맞아? 혹시 남친 대리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게 플레 실력이 이게. 아니 웃음으로 무마하지 마시고 제가. 예, 여자가 웃는다고 제가 봐주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리타 끝나고 그 별점 매기는 것도 있는데. 예, 저 이러면 진짜 한 개 이상 못 드려요 이러면. 아 혹시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이번 주말에 네. 놀러 가요. 아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좀 시간이 되세요? 다음 주에요? 네네네. 글쎄요. 제가 방송하는 BJ거든요. 같이 합방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아하, 네. 같이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재미가 네. 없어서 저랑 합방하는 건 별로일 것 같은데. 어 아, 여기. 아니.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끝나고 나서 제 방송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그럼 얘기를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나눠볼까요? 아 네 제가 한번 방송을 봐볼게요. 네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했죠. 아 제가 너무 미안해요. 아니에요. 너무 집중을 아, 못했어. 혹시 미안하세요? 환불해 달라고 하려고. 아니 저 돈 많아요. 환불이 아니라 합방을 한번 해주시면 그 미안함이 싹 보상이 될 것 같은데. 카톡을 나눠봐도 될까요? 저 아싸라서 유명인 알러지가 있어서. 갑자기 유명인 알러지가 생기셨어요? 그런 그, 것 같아요. 아 고생 너무 많으셨고 네 좋은 하루 되세요 하랑님.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결국 이렇게 돈을 써도 안 되는구나. 야 씨발 리타 삭제자. 탑 자르반을 연구했는데 라인 자르반이 너프가 돼서 라인전이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제가 그거에 맞는 빌드를 준비했습니다. 빌드가 무엇이냐? 효진 자르반이에요. 효진 자르반. 한 타령만큼은 탑에서 1티어예요. 지속 자르반 가겠습니다. 라인전에서 아트룩스를 압도할 수 있는 게 지속 자르반이라는 걸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니. 아니 야 니시나 내가 이 그만 나 6렙 못 찍어. 니가 같이 있는다. 그만 자르반이 라인전이 나쁘지 않았어요. 준명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맞다. 어 이겼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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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우와! 우와! 지속 자르반! 이게 지속 자르반입니다. 정글이 드러날 수 있죠? 제가 극복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너는 말하냐 나이 여지.
쓰지 말라고 너프했는데. 라이엇이 틀렸다는 걸 제가 입증할게요. 아직 너프를 더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입증할 거예요. 이번 판도 라이엇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남자, 그게 저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라이엇이 패치를 부르게 하는 남. 탑자르반 연구소는 폐지하고, 요즘에 솔직히 후원이 너무 안 터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이게 후원이 너무 안 터지면 내가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될까 생각을 존나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내 잘못이다. 나의 어떤 잘못이냐, 내가 돈을 쏘시는 분들, 회장님도 포함이 되겠죠, 돈을 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고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원을 못 받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아 그러면 후원자분들한테 진짜 잘해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지원이한테도 그러고 너무 크게 실수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아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아 내 태도에 문제가 있구나, 어떤 태도? VIP들을 모시는 태도에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형님한테 강조하는 게 있죠. 편하게 형동생 하면서 지내자. 항상 제가 일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었죠, 맞죠? 네. 근데 이 자리만큼은 좀 저희가 이렇게 편한 분위기에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지하게 임해주시고, 일단은 저는 태환님이 어제 하신 일,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회장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회장님이 솔직히 말해서 대체 무슨 죄입니까? 게임하다가 솔직히 친하게 지내는 시청자랑 게임할 수도 있는 거지. 게임하다 보니까 또 그게 우연찮게 여자 시청자인 후원이었던 거지. 회장님이 솔직히 막말로 여미새입니까, 태아님? 네? 저렇게 재력도 많고 여유도 많으신 분이 주위에 여자친구나 여사친이 지원이 말고 없겠어요? 태아님?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존목질 하는 걸 보고 바로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했다는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못 본 채 하셨어야죠, 태아님. 회장님한테 지금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회장님께 진심으로 제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회장님께 사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웃었어요? 대한님? 제가 웃었어요, 제가. 예. 이 사건을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죄하는 김에 사퇴도 하세요.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아니 왜 사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회장님 왜 아니, 그러세요? 어딜 건방지게 회장님 등에 칼을 꽂을 생각을 하고 있어? 당신이 사람이야?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뭐 사표할게요. 뭐 씨발 내가 여기 말고 일할 데가 없나? 야 꺼져 그냥. 아 X같아서 제 그 연기과 실황 강사로서 제 점수는요. 그 점수는 한 2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회장님 계좌 한번 보시겠어요? 국민은행 계좌? 설마 아니죠 회장님. 아니 왜 계좌 아무것도 안 찍혀 있는데? 아무것도 안 찍혀 있다고? 아 잠깐만 그 죽었으면 좋겠다 입금 50만원 이거? 그거 전데요? 50만원 일단 선물로 붙여드렸어요. 자 오늘 방송 보고 제가 나머지 50도 예. 오늘 방송 어떠냐에 따라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50만원 입금 감사하고 제가 50만원치 연기를 잘한 것 같아가지고 뿌듯하네요. 감사합니다.